네,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되게 재밌어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요? 25분 전에 25분 차이로 이렇게 결혼한 거야. 그런 걸 예, 좋아하는 사람을 놓쳤는데 이민도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뭐 많이 기다려야 된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렇죠. 아, 내가 이제 어느 시점에 딱 뭐가 컷오프 되기 전에 접수한 사람이면 영주권을 빨리 받고 별 차이가 없는데 뭐 심하게는 하루 이틀 차이래도 그게 갑자기 적체가 돼갖고 계속 막 몇 년까지도 심하면 갈 그렇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민이 그런 것 같아요. 이민법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진짜. 영주권 문호 때문에 그러는데 예. 제가 그 오늘 어저께 네. 월요일 날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삼순이 영주권 막혔다면서요. 이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계속 오픈이었는데. 그게 계속 오픈이었으니까 삼순이 취업이민 삼순이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캐러거리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전문 직종이거나 네. 아니면 2년 경력의 숙련직 가장 많이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비숙련직 막힌 거는 벌써 몇 달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그나마 3순위는 항상 C, current라고 해서 항상 C로 나왔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5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는데 그게 우선 일자가 영주권 최종 판정 일자는 2022년 6월이고 네. 접수 가능 일자는 2003년 5월로 바뀌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접수야 할 수 있죠. 접수는 뭐 지금이라도 그거는 할 수 있는데 2023년 5월이니까 그렇죠. 접수는 뭐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우선 일자라는 게 뭐냐면 네. 내가 그 영주권을 시작할 때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적정 임금 받고 광고하고 들어가는 게 펌이라는 거예요.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인데 네. 그거 접수 날짜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벌써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거가 승인이 되면 네. 그다음에 I-485를 이제 그렇죠. 접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I-485 접수 가능 일자가 2023년 5월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다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주권 판정 최종 판정 일자가 2022년 6월로 거의 1년이 밀린 거잖아요. 네. 뒤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접수를 이미 다 예. 펌 승인 나서 이제 영주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네. 받는 거군요. 이미 나는 영주권 접수했으니까 이제 뭐 프리미엄으로 하고 남들은 뭐 6개월 만에 나왔대는데 응. 나도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되는구나. 1년이 뒤로 갔으면 나는 또 그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고요. 다음 달을 봤는데 다음 달에 또 뒤로 갔다. 이러면 또 어머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11월, 12월에 한 분들이 이번에 4월에 영주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분보다 조금 늦게 하신 분들.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 6월 전에 했으면 지금 승인이 나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했던 6월 분들은 이후에 하신 다 분들? 끝나도 지금 영주권을 안 주는 거예요. 문호가 안 열려서. 아이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내 전화 많이 받으셨구나. 되느냐. 예, 3순위가 가장 많으니까 그런 전화를 받아서 저도 안타깝죠. 이렇게 네. 뒤로 밀린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적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영주권 발급이 이제 뭐 지연이 이제 그동안 많이 됐는데 그래도 3순위는 그나마 좋았는데. 사람들이 신청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에요. 주는 거는 한정이 돼 있어요. 쿼터는 한정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H1B 추첨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H1B는 H1B 비자는 추첨인데 이거는 선착순이에요. 하는 사람대로 이렇게 자르는데 사람들이 많으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체가 생기는 거죠. 그랬구나. 예. 그래서 이번에 네. 3순위 숙련직 숙련직 전문직이 또 문호가 예, 이렇게 막혔다는 그런 또 그 답답한 소식을 다른 거는 또 변한 거 없어요? 요즘에 변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제가 뭐 간간이 생활 상담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 이민이에요. 결혼 영주권이 이제 네.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영주권자랑 결혼을 하거나 결혼 영주권을 할 때는 특히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는 거는 위장 결혼이 워낙 많으니까 굉장히 심사를 까다롭게 해요. 정말 네. 이 결혼이 적법한 결혼인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혼인가 아니면은 영주권을 위해서 가짜로 한 결혼인가 네. 이제 이거를 주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는 필수였어요. 네.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앉혀놓고
물어보고 뭐 어떻게 만났냐, 누구 소개로 만났냐, 결혼식엔 누가 왔냐, 뭐 같이 사는데 뭐 집은 어디냐, 뭐 이런 걸 물어봐요. 네. 이상하다 싶으면 둘을 갈라놓고 물어봐요. 이제 그런 게 결혼 인터뷰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야, 부담이 많죠. 그러네. 가면은 만약 서로 다른 답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살고 있는 부부인데. 그렇지. 워낙 기억력도 잘 없고 아니면 뭐 신경 억울하다. 안 쓰고 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좀 있었어요. 어떡해. 그래서 영주권에 대한 그러니까 네. 그 인터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고 준비를 또 많이 해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결혼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게 인터뷰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미는 법이 바뀐 건 아닌데 이런 시행을 하면서 뭔가 시행 그 방법 세칙 팔러스 이런 게 조금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학고부동하게 결혼 영주권은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니만 한 1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희냥 영주권이 날라온 거예요. 인터뷰도 안 했는데? 인터뷰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몇 달 전이에요. 한 뭐 19개월 뭐 이렇게 전이어서 저는 그런 일이 여지껏 없었어요. 제가 결혼 영주권을 얼추 잡아 한 1,000건을 했나? 그러셨겠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갑자기 영주권이 나왔다고 통보가 오니까 아이고 뭔가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전화도 안 했어요. 이제 영주권이 됐다 그럼 막 전화해서 영주권 승인됐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려요 막 이러고 그럴 일인 거지. 우편함 잘 체크하세요. 카드 날라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전화도 이제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가 이상해서. 그랬더니 덜커덕 그게 없이 온 거예요. 이제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인터뷰가 없이 영주권이 오는데 그 전에 하나 걸러주는 게 있어요. 추가 서류가 잘 와요. 그러니까 무슨 추가 서류가 오냐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부부로 살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오라는 게 와요. 어떻게 해서요? 근데 이제 보통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둘이서 같이 살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기껏 해봤자 렌트 계약서 같은 거. 그런 게 그런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고 그다음에 은행 스테이트먼트도 같이 조인트로 엮을래도 한쪽이 신분이 없으면 소셜 넘버도 없고 해서 안 돼요. 그쵸. 운전도 못해서 보험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리고 집이 만약에 한 분이 집을 가지고 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다. 네. 그러면 다른 분이 같이 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류가 별로 없어요. 그러네. 그렇지만 인터뷰 갈 때까지 한 1년이 걸리니까 1년 동안 이제 차곡차곡 그것을 모아두세요. 사진도 같이 찍어서 어디 간 것도 잘 보관해두시고 뭐 그 사이에 노동 카드가 나오면 소셜 넘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운전면허도 하고 보험도 같이 하고 은행도 열고 이래갖고 인터뷰 때 가지고 가고 인터뷰 때 가져가면 서류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아, 이 사람들은 뭐 별로 결혼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두 분한테 인터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서류는 많이 없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를 웨이브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거나 아니면 intent to deny라고 해서 아, 우리 이런 서류 안 보내면 deny할 거야. 거절할 거야. 라는 그런 통보서가 오는데 서류를 같이 있는 서류 같이 렌트 계약을 같이 했냐 집을 같이 했냐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은행을 같이 쓰고 있느냐 그다음에 뭐 둘이 같이 어디 그 무슨 뭐 여행을 간 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내라 그다음에 지인들의 진술서를 내라 이런 거가 많이 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 그리고 그다음에 텍스 보고 같이 했느냐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한 이제 1년쯤 지나서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게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내면 어휴 금방 한 달 만에 인터뷰 없이 오는 게 뉴 트렌드예요. 그래서 진짜?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서류들을 갖춘 다음에 그런 서류를 미리 제출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영주 그 추가 서류 요청이 왔을 때 그 항목 중에 하나가 그 affidavit이라고 해서 우리 사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두세 명 지인들 진술서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주권을 지금 결혼 영주권을 할 때 예전보다 조금 바빠진 게 예전에는 그냥 그 이민 서류 그 소정 그 양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제출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 갈 때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제출할 때부터 진술서도 받고 다른 서류들도 미리미리. 받고 미리미리 사진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우리 언제 어디서 누구랑 이렇게 갔어요 라는 거를 쭉 해서 모아서 가면 좋은 게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이 되고 훨씬 빨라지기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은 근데 비슷해요. 뭐
그렇게 예전에 뭐 1년이었는데 지금 8개월에 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시간이 아니지만. 빨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터뷰를 안 본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당연하죠. 인터뷰는 굉장히 긴장될 것 같은데. 저는 변호사로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사람도 긴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잘할까? 본인들은 얼마나 그렇죠. 그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 영주권 판도가 그렇게 좀 달라졌네.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전에서 일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냥 어디서 막 물론 뭐 그렇죠. 아무 발표가 난 건 아닌데 예, 발표가 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이야. 인터뷰로 웨이브하겠다 이런 발표가 난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쪽에 뉴욕 그 뉴저지에 있는 유학 이민국이나 아니면은 맨하탄에 있는 그 네. 이민국이나 그래서 그런 그 서류 요청을 한 다음에 영주권을 그냥 주는 예 그런 그 좀 달라진 점이 있다.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 2년짜리 영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아, 결혼 영주권은 결혼 영주권은 2년 임시 영주권이고 임시 컨디셔널 조건부 영주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해제하려면 2년이 되고 나서 신청을 해서 이제 정식 영주권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식 영주권을 받을 때도 이렇게 서류를 많이 내면 그거는 예전에 이민국에서 팔러시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그 정식 영주권 그 조건 해지하는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인터뷰를 면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면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거는 거의 90%는 인터뷰를 안 했어요. 네네. 그런데 처음에 하는 결혼 영주권만은 꼭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것도 서류로 예, 대체를 하기 시작하니까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 항상 서류들 잘 두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봤을 때 그래요. 네. 결혼 같이 결혼 영주권 하시고 그러면 네. 같이 공동 어카운트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공동 어카운트를 만드세요. 나중에 근데 인터뷰 갈 때 제가 그때 이제 인터뷰 갈 때 가져가니까 그쵸. 공동 어카운트 그거 한 거 스테이트먼트 가져오세요. 그러면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쓴 건 없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제가 공동 어카운트를 만들라는 거는 거기서 쓰라는 얘기인데 그치. 그 얘기는 안 들으시고 만들어 놓고 각자 어카운트에서 급여도 글로 들어오고 뭐 렌트도 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텍스 보고도 제가 수입이 없으니까 저는 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 했어요. 이름을 언제라는 거죠. 메리드 조인트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은 또 사정상 세퍼레이스로 하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 다 텍스 보고 할 때 부인이 또는 남편이 신분이 없어서 소셜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같이 얹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있네요. 서류를 조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네요. 지금처럼 인터뷰 없이 그렇게 서류로만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그 효과가 더 그렇죠. 중요하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잘 네. 준비하시고 네. 그러면 그 부담감이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인터뷰를 피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서류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소식이네요. 그거는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또 5월 문호 이미 예, 영주권 문호 그다음에 또 결혼 영주권이 이제 인터뷰 없이 이렇게 갈 수도 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네.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민법 전문 조문규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